우유를 활용한 고품질 유가공 제품을 유통 생산하는 밀크팜 영농회사가 양주시 남면에 생산시설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밀크팜 주식회사는 남면 주민들이 똘똘 뭉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결과물로 국비와 시비의 도움을 받아 총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요. 농업의 선진화를 이뤄나가는 양주시 남면에 1,377제곱미터 규모의 영농회사법인 밀크팜 주식회사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밀크팜은 농장의 신선함을 그대로 담아낸 우유를 이용해 치즈나 요구르트 등 고부가 가치 상품을 가공해내는데요. 밀크팜의 주요 시설을 살펴보면 제조가공실, 숙성실, 판매장 등 2층 건물로 이곳은 1차 산업인 농업, 2차 산업인 제조업, 3차 산업인 서비스 유통까지 한꺼번에 이뤄지며 6차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밀크팜 내 제조 가공실에서는 남면 지역의 선진 낙농 기술과 고품질 치즈 생산 기술을 이용해 생산된 스트링 치즈와 구워 먹는 치즈, 요구르트가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밀크팜 영농회사의 새 출발이 양주시 낙농업의 6차 산업화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성공 모델이 될수 있길 기대합니다.